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전자의 폴드블폰 언팩 행사가 이제 다음 달 10일로 다가왔는데요. 예상되는 스펙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 폰을 기다리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애플의 아이폰 14를 사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넘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폴드폴리 뭐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인터넷에서 너무 저기 그쵸 거의 뭐 전쟁 과도 같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뭐 아이폰을 쓰던 뭐 갤럭시를 쓰던 그거를 굳이 참견하고 뭐 그거를 해서 무슨 약간 독립운동식으로 뭔가 나라를 지키는 그 정도의 마음까지 드나 봐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올림픽 경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하고 상대방이 응원하는 팀이 싸우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너무 네. 과열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폴더블 폰에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앞서가고 있죠. 애플은 그쪽을 안 하는 이유가 뭐 기술력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접는 폰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폰이 굳이 접는 폰을 만들 이유가 없어 보여서 안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서 역시 그 이쪽 시장을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만 되겠죠. 프리미엄 라인에서 갤럭시 S 라인이 지금 너무 뒤처지고 있는 데다가 고수 논란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Z 시리즈에서 만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Z 시리즈가 드디어 이제 출시가 앞으로 다가왔고요. 다음 달 12일 뉴욕에서 이제 언팩 행사가 열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후 10시니까 온라인으로도 다 유튜브 생중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그 뉴욕 맨하튼의 그 감성을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세상을 펼쳐라 Unfold Your World라는 주제로 역시 그 Z 시리즈에 맞게 딱 정했죠. 왜냐하면 펼쳐야 되잖아요. 접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고요. 갤럭시 Z 폴드 4, 갤럭시 Z 플립 4가 나옵니다. 접는 폰 시리즈가 벌써 네 번째 제품이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가격이 지금 경기 침체여서 어려움을 생각했는지 동결시켰습니다. 일단 폴드 4, 폴드가 플립보다 더 비싸니까요. Z 폴드 4 256기가 512기가 요즘에 이렇게 해도 그 동영상 많이 찍으면은 너무 빨리 달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게 외장 하드도 끼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갤럭시 몇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걸로 감당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소중한 사진과 동영상들을 빨리 뭐 백업이나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256기가 버전이 199만 8,700원이고요. 200만 원이네요. 네, 512기가짜리가 209만 7,700원입니다. 근데 이게 동결됐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랑 가격이 동일하게 됐어요. 네. 원부자재 가격이 당연히 상승했을 텐데 금속 가격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근데 맞췄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4는 여성분들이 좋아하죠. 실제로 폴드 4는 남성 유저가 구매 비율이 높았고요. 플립은 여성 유저들의 구매 비율이 높았습니다. 플립4 출고가 256기가가 전작이 125만 4천 원이었고요. 여기서 3만 5천 원 올렸습니다. 플립은 올렸고 폴드는 동결했어요. 129만 9천 원. 그리고 갤럭시 Z 플립4 여기 원래 3는 플립3는 256기가밖에 없었어요. 이 폴드3는 512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플립4에다가 추가했죠. 512기가짜리를. 그래서 139만 8천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드랑은 한 7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그 가격의 차이 때문에 플립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 플립이 예쁘니까 선택하는 여성 유저들이 많겠죠.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4랑 갤럭시 Z 플립 4에 이번에 가장 그 특이할 만한 특징이 번호 두 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있었던 건데 유심 꼽는 거 있고요. 거기다가 이심을 추가해가지고 여기다가 각각의 번호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한 대에다가 두 대, 유심이 두 개니까요. 이심이 유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번호를 사용 가능하는 듀얼 심,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뭐 여기에 굉장히 지금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번호 두 개를 한 폰에 쓸 수 있어서. 그리고 유럽 외 지역용 제품에는, 요것도 그 전작이랑 바뀐 건데, 갤럭시 S22,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퀄컴의 SM8450 스냅드래곤 8 젠 1 1세대가 적용이 됐고요.
칩에 유럽용 제품에는 삼성 에시노스 2200을 썼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이 고민 갖고 있는 거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신의 엑시노스를 키워야 되는데 성능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떨어지는 게 뻔한데 그래서 과연 이걸 어디로 갈릴 것인가가 항상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S22에서는 국내에 이제 퀄컴을 썼습니다. 이전 작품들에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죠. 국내 폰에다가 엑시노스를 쓰니까 국내 유저들이 싫어했거든요. 이번에 이 S22에는 유럽용 제품에다가 엑시노스 썼고요. 유럽의 전 지역에는 스냅드래곤을 썼었습니다. 그럼 이제 Z 시리즈는 어떻게 됐냐? Z 폴드 4랑 플립 4에도 퀄컴의 SM8475 숫자가 높아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스냅드래곤 8 그다음에 뒤에 플러스가 붙었죠. 플러스 1세대 탑재가 예상됩니다. 그 결국 스냅드래곤 쪽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엑시노스를 키울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빨리 성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엑시노스를 시험할 여유가 없다. 결국 스냅드래곤을 아마 전면 적용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스냅드래곤을 전면 적용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우리 수혜주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파인 테크닉스가 있겠죠. 네. 이 내장 힌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뭐 발전돼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립에서 가장 중요하죠. 폴더도 중요하지만 이 힌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아까 접고 무슨 꿈을 펼쳐라 전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 중에 폴더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파인테크닉스는 완전 폴더블형 부품주로 완전히 그 정착이 됐고요. 파인테크닉스는 역시 그 아까 힌지 부분에 폴더블 기술의 핵심인 메탈 플레이트를 공급합니다. 여기 폴더블 폰 부품 중에서 패널, 터치 패널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 메탈 플레이트가 공급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 아래에 부착되고요. 그러니까 파인테크닉스는 직접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패널 밑에다가 파인테크닉스의 메탈 플레이트를 붙여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구조겠죠. 디스플레이를 받쳐주는 역할이고요. 내장 힌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걸. 그리고 이 내장 힌지가 계속 그 변화하고 있는데 Z 폴드 3에 폴더블 폰 최초로 S펜 기능 사용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노트를 쓰시던 분들이 일로 넘어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S펜 때문에. 뭐 애플은 아예 펜을 쓰지 않고 손가락으로 하는 걸로 했지만 삼성전자는 진작에 펜을 도입을 해서 감도가 굉장히 좋으니까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노트펜을 이 모바일 쪽 기기로 땡겨와야겠다고 해서 S펜을 여기다가 땡겨왔죠. Z 폴드 3에 땡겨왔습니다. 근데 이제 S펜을 땡겨오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죠. 이 그 S펜을 굉장히 강하게 누르다 보면 완전히 그 끝에가 아무리 뭉툭하더라도 손가락보다는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감도 문제로 얇은 초박형 필름을 사용하는데 S펜을 두들기다 보면은 필름이 너무 얇으니까 깨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강화된 필름을 입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Z 폴드 2부터 이미 화면에 그 필름은 입히기 시작했고요. Z 폴드 3에서 이제 S펜이 도입되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 거죠. Z 폴드 2에 화면에 원래 투명 폴리이미드 PI를 썼었는데 여기 UTG 울트라 띤 글래스를 썼습니다. 아주 강한데 얇은 글래스죠. 유리죠. 그래서 Z 폴드 3에 탑재되는 울트라 띤 글래스 두께가 3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얇게 입히는 건 좋은데 S펜의 펜촉의 압력으로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UTG 중에서 강해야 됩니다. 얇으면서 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얇으면서 강한 거에 그 필름을 만드는 회사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그러니까 파인테크닉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패널 아래에 부착해서 디스플레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내장 힌지, 그냥 우리나라 말로 경첩, 접었다 폈다 하는 그 부품을 만든다면 이 지금 세경 하이테크는 이 Z 폴드에 S펜이 도입이 되면서 S펜 쪽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울트라 띵 글래스를 써야 돼서 여기에 강화를 시켜놓은 강화 공정을 입힌 울트라 띵 글래스를 만드는 세경 하이테크가 이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초박형 강화유리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울트라 띵 글래스는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왜 이거를 적용해야 되냐면 폴더블 폰이니까요. 접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접을 수 있는 유리 소재고요. 당연히 UTG를 보호하는 광학 필름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까 강화 공정이 그 들어간 UTG를 만드는 세경 하이테크가 이 수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당연히 광학 필름이죠. 여기에다가 뭐 무늬를 넣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보는 화면인데. 그럼 무늬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바깥쪽. 바깥쪽에는 이제 무늬를 입혀야겠죠. 스마트폰 뒷면에다가. 그게 이제 데코 필름입니다. 그러니까 세경 하이테크는 안쪽에는 광학 필름, 바깥쪽에는 데코 필름으로 해서 디자인을 넣는 필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데코 필름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 오포가 주요 고객사고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계속 그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를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 하고 공장도 폐쇄했다가 연장했다 다시 폐쇄했다가 오픈했다 계속 그러는 바람에 스마트폰 업체들도 굉장히 이제 생산에 차질을 빚었어요.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주요 고객사인 이 데코 필름 사업은 굉장히 좀 그 저기 했죠. 왔다 갔다 했죠. 폴더블 필름 전용 MDD 이게 핵심 기술입니다. 액정 그 아까 전에 요 광학 필름이든 데코 필름이든 이 MDD가 마이크로 드라이 프로세서 데코레이션 이건데 건조된 잉크를 방막으로 필름에 묻힌 잉크 리본에 전류로 열을 전사해서 인쇄하는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MDD 공법은 잉크가 이미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쇄 후에 필름을 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단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MDD 공법이 이 세경 하이테크의 핵심 기술력이다. 그래서 지금 광학 쪽은 당연히 화면이 점점 필름이 얇아지면서도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광학 필름이 계속 쓰일 것이고 데코 필름도 그 겉면의 디자인을 굉장히 화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파인테크닉스와 세경 하이테크가 지금 폴더블폰 관련주로 삼성 폴더블폰 관련주로 지금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삼성의 폴더블폰 언패킹 행사가 다가옴으로써 이 수혜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파인테크닉스와 세경 하이테크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 두 종목의 실적과 주가도 좀 알아볼까요? 네. 삼성 그 관련 주 중에서는 파인테크닉스의 주가가 가장 좋습니다. 네. 뭐 애플은 BH나 LG 이노텍 이런 게 있겠고요. 삼성은 삼성전기, 파인테크닉스, 세경 하이테크, 뭐 KH 바텍 이렇게 있겠죠. 지금 지금 파인테크닉스는 실적이 그냥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퀀텀 점프식이네요. 네. 매출액이 1,279억으로 2019년 시작했는데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1,698억, 4,334억, 6,688억. 어마어마합니다. 괴력이네요. 네. 영업이익이 2019년 81억이었는데 81억, 101억, 359억, 620억. 자, 이 지금 폴더블폰 시장의 성장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지금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아이폰에 62:16 정도로 압도를 당하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폴더블폰인데 딱 그 폴더블폰만 떼서 그 성장을 그대로 가져간 재무제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네. 완전 그쪽으로 특화를 시켜가지고 올인을 해가지고 지금 매출 비중을 거의 쏟으면서 완전 수혜를 본 것이죠. 주가도 좋네요. 예, 주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대로 반영돼서 일단 1차 급등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쉬는 흐름인데 이제 8월 10일 날 나오니까 한 지금 뭐 2주, 3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2, 3주 전에 이 언팩 행사가 있기 전에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또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000원에서 13,000원에는 박스권을 지금 작년에 그 8월 달부터죠. 지금 거의 1년입니다. 이 지금 올라오고 나서 1년 동안은 횡보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위아래 치고받고 치고받으면서 횡보만 했는데 이 1년짜리 박스권이 만약 상단 돌파가 되면은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물론 1년짜리 박스권이 밑으로 갈 확률도 있겠죠. 네. 주식엔 100%가 없으니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20개월 선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폭이 이제 밑으로 가야 되는 폭이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실적 그대로 언팩 행사의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돼서 만약 박스권 상단 돌파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격 조정에 의한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는 지금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광학 필름 쪽은 계속 그 좋았으나 아까 네. 말한 데코 필름 쪽이 이 중국의 오포,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였기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했다, 실적이 그렇게 보이고요. 2019년 역시 실적도 비슷하죠. 2019년에 2,800억에 234억을 했는데 이번에 3,161억에 287억. 자, 2009년으로 약간 회귀하면서 돌아가는 흐름이 나왔죠. 2020년, 21년에는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어쨌든 지금 다시 이 턴어라운드를 재무제표에서 보여줬으니까 이 기술적인 모습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박스권을 살짝 깼다가 바로 복귀하는 모습이죠. 한 달 만에 바로 복귀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파인테크닉스보다는 재무 쪽도 그렇고 기술 쪽도 그렇고 둘 다 약한 부분이 있어서 주가는 약하지만 역시나 언팩 행사를 앞두고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에서 박스권 상단부까지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업체 모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2차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